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코로나와 초인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 정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께 경배해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제물들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헌양하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주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의 싸움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거룩한 날이 활기로 가득 찬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실까는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는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고 받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되어져 있는 가운데 생활하지만 결코 그러한 제한적인 요소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속에 우리의 영혼을 기뻐 뛰며 영혼을 향하여 더욱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육에서 살고 있으나 영원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더욱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뜨거운 열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뜻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정렬을 다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고 밝은 소망 중에 따사로운 봄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어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쫓고자 했던 마음들이 허물어지고 깨어질 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짓과 교만함과 불교병원의 죄들이 아직도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에서 꼭 찾아오는 불안 같은 것들이 있어 마음이 눌림을 받을 때가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고민 끝에 내린 어떤 결론이나 결단에 대해서도 초조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불안과 초조함을 다 내놓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조급함으로 인해 짜증날 때도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규결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하며 재택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2장 함께 찬양하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다.
신실하신 사랑하심이 크고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로 주신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인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오늘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나 일생을 함께 하며 사느냐, 누구와 사귀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사람 잘못 만나 평생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시편 1장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사귀며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부른 찬송대로 주님 나와 동행하면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 계속 불러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찬양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기쁨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행의 기쁨과 복을 누리고 산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자, 본문 보실까요? 본문에 보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간을?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에녹은 그 당시 시대 사람들과 같이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았지만 다른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노아 홍수 이전이라 사람들이 겉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강팍함이 가득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관리받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어떻게 이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3년간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보면, 여러분, 에녹도 이 아담의 후손들과 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자녀는 없고 가정을 이루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65세 되는 때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이름 속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함과 세상에 관영하여진 그 악을 보시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이 무두셀라,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였는데 하면서 그 날을 의식하며 그때부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전에 대학된 속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에녹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는가 하면, 그 유다서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한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란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 모두를 심판하고 정죄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유다가 에녹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유다는, 이 에녹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당대 사람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면서 그 후에 300년간은 시대적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제약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자기가 그것을 믿을 뿐 아니고 자신이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죄와 불의를 행할 수가 있으며 경건치 아니하는 악인들과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며 잠시 후 이제 죄로 멸망당할 이 세상에 미련과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는가? 언제 그 심판의 날이 임할지 알 수가 없기에
한시도 방심할 수 없고 함부로 살 수가 없으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프랑스를 하는 여행 중에 어느 날 아침에 이 호텔에 배달된 신문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신문 제1면에 크게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는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기자가 잘못 알고 오보로 나간 기사였습니다. 근데 알프레드 노벨이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어디 나가지 않고 호텔방에 머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세계적인 발명가는 명예와 부와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좋은 일에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사용되어 있고 그것으로 불을 축적한 악덕한 역사의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는 자기가 번 전 재산을 스위스 국가에 다 헌납하고 그 기금으로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진영하여서 노벨상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노벨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각 분야에 의학과 뭐 각 분야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지금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금.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죽었다는 신문의 오보가 노벨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이 다른 이들과 같이 평범하게 그냥 자녀 놓고 가정이름 살다가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알고부터는 그때부터 300년간 세상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게 된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까?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세더라.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이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그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죠. 이것을 보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까?
끝이 오차도 없이 무두셀라가 죽던 그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 세상 종말에 임할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일어나는 것이 보거든, 말세에 임할 징조들이 보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도둑같이 말이야. 이미 예수님께서 다 경고해 주셨어요. 그 날이 가까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하여 주어진도 불구하고 그들 그것을 듣고 알면서도 먹고 마시며 허락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장차 이 시대에 임할 심판은 하늘에서 물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불과 유황을 내려서 이 온 땅을 불로 다 태워 변하신다는 거예요. 불의 심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지금 불과 유황이 막 쏟아진다고. 이 땅에 살아남을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제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 우리가 진정 안다면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세상에 취하여 흥청망청거리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에녹처럼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날이 가까워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굽히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부부가 뭐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해서 같이 살지만 지금 한 길을 가잖아요. 근데 얼마 살지 않아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그리고는 서로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
결국은 같이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 잘 같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녹이 우리 신앙생활 결혼생활 같아요. 그 에녹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기를,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늘로 올리우지기 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스크 켰지만 껐지만 크게 아멘.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300년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도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변함없이 300년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은 에녹은 에녹이 믿은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살아 계시고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시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걷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내가 행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며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의합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이 일치하는
여러분 두 사람이 지금 한 길을 같이 가는데 같이 지금 가는데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끝까지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고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못 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지금 에녹이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민수기 9장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행진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장막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이렇게 지냅니다.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딱 떠오를 때면 행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구름이 머물게 되면 그곳에 어디든지 그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되든지 이틀이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갈 수가 없어요.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나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킴을 지켰다. 여기서 핵심된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한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방과 나으로 지키시며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행진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간 자들은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악에 치우쳐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이 에녹은 그의 매일 일상 속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그 한국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그 성결교단의 그 이승봉 목사님. 그 이승봉 목사님의 그 좌우명이 순간순간 주로고 일보일보 주와 동행했습니다. 참, 좀 말씀입니다. 따라보세요. 순간순간 주와 오. 일보일보 주와 동행. 이게 뭐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도 우리의 모든 일생이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데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오른손 주먹을 항상 쥐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냥 펴고 지나가면 되는데 길을 갈 때도 잘 때도 늘 이 오른손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 목사님 왜 그 주먹을 쥐고 있습니까? 하니까 매 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앞으로 한번 주목 손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자 그러면 얼마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정말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녹처럼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좋은 되시길 주간에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에녹이 믿은 것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하나는 어떤 분이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이 동계올림픽, 윈터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위험이 있고 그래서 관중이 없어요. 무관중 속에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경기에 올인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우승하면 금메달 받고 올림픽 우승자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은 그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해서 금메달 따고 금메달 우승자라는 그거 얻기 위해서 그 상을 바라보고 치욕같은 훈련을 참고 견디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살면서 악과 싸워
싸우며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까? 패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신령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진 상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상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이죠.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운동선수가 우승하면 그 메달을 받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효자 효부상을 받기도 하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 국가에서 보훈상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가 받는 최고의 영예는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참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자마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라고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과 명예스러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목사에게 칭찬받아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 모든 삶을 보시고 야, 너 참 잘 살았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적이다. 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일생을 주와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간 바울도 하늘의 상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상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상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일생을 주와 동행하며 복음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 여러분, 장차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면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급히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가 되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상이 뭔가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당시 에녹과 함께 살았던 족장들도 다 900살 이상을 살았지만 다 죽었어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살 살았다는데, 야,
999살 어떻게 삽니까?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이 헤녹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를 데려가실까요? 여러분, 제가 그 계산해 보니까 그 에녹 시대, 이 아담 후손 에녹 시대 이 족장들의 이 삶의 평균 연수가 900살이 되는 거예요. 900살, 800살, 900살이 이게 그때 그 시대 노아 홍수 이전이니까 900살인데 이 에녹은 몇 살을 살았어요?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더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죽음의 고통 없이 천국에 가는 거. 정말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믿고 죽은 자에게는 장차 죄인에게 임할 영원한 사망이나 형벌의 심판이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당할 때 요한과 불이 내려서 이 땅을 다 멸할 때에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재림하여 오시는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에녹 기둥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고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또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그날을 사모하며 에녹처럼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간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아갔지만 에녹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그날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어려운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도 더 악이 관영하여져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또 주님의 재림하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지 않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에녹처럼 그 날을 사모하며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과 경건한 삶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
죄로 누굽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때가 얼마나 남은지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에녹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협력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하여주는 복을 다해 주셔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내일 있을 모든 장래의 회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모든 가족들의 큰 위로가 되는 장래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 강영복 권사님 일주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거치고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종이 생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충신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과 면류관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남은 가족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후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사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귀한 연주로 우리 동원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헤들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세안장로교회에서 우리 노회를 앞두고 동부 시찰에 동호입니다. 우리 시찰과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날씨 관계로 내일 오후 1시 반에 이제 메이 퓨너럴, 펜소킨에 있는 메이 퓨너럴 홈에서 그리고 박용희 권사님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인을 거기서 하고 또 장지는 시네몬스에 있는 몰간 세미처리에서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례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의를 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조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1독을 목표로 시작한 이 성경 통신 문제 하는 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 누지교회 협의에서 이 하나성교회를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이 하나성교회는 지금 누저지에 조직된 비영리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홈리스들, 특히 한인들 중심으로 이들을 재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회에서 우리 교회사나 교회에서들 거기서 기금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스트리트 샵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건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각 교회에서 우리 하던 대로 옷가지든지 신발이든지 가전제품이든지 집에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오시면 우리 각 교회가 모아서 거기 다 보내겠어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옷, 안 입는 옷들 있죠? 그런 것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가져오세요. 네, 가져오셔서 그 방에 가서 갖다 놓으시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픽업하게 가져오세요. 우리 이만큼 모았습니다 하면 그 단체에서 와서 다 가져가니까 우리가 처리하는 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에 특주나 특송을 하실 분들은 또 자원한 마음으로 해주시고 또 사모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컴택스 보고를 위해서 헌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 윤동훈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은 우리 지난 목요일에 저희 자부가 첫 딸을 순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와 산모가 다 건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둘을 가지니까 오늘 일부 예배 식구들이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됩니다. 하나 놓으면 할아버지 아니고 둘 낳아야 진짜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이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한 은혜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고 이제 종말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아가는 주의 사는 성도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